자, 그러면요. 이제부터 그 초토화 작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짜 인간 사냥, 학살, 이데올로기 갈등이 다 드러난 이제 그 후속 초토화 작전이에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그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어요. 그리고 그 굴기 1월 에 8월 24일에 그 대한민국하고 미국은 이제 양자 사이에 한미군사 안전 잠정 협정을 맺었고요. 그래서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은 그 국군의 작전 통제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비 오면 뭔가 대안이 있을까? 어쨌든 뒤풀이는 한다고 했으니까 뭐 운영자님들이 뭐 마련은 해놨겠지. 그렇고요. 자, 그래서 군인들이 여순 사건을 일으키고요. 비옷 입고 한다고? 아, 근데 방송하기가 힘들잖아요. 방송 폰으로 해야 되는데 폰이 그 비에 젖으면. 폰이 비에 젖으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래서 임시 군사 고문단이 파견됐고 10월에는 그 좌익 성향의 군인들이 제주도로 파견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여순 사건을 일으켜요. 아, 그거예요. 그 신청할 때요. 그 일단 공식 방송이 있고요. BJ가 개인 방송을 켤 것이냐 체크하는 란이 있었어요. 체크를 했어요. 그게 왜냐면요. BJ들의 개인 방송도 방송을 리스트 위로 올려준대요. 그래서, 하면 이제 내 방송 리스트, 그, 위로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여순 사건이 일어나요. 여순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따로 그 할게요. 그리고 제주도 근처에 뭐 소련 선박이나 잠수함이 왔다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토벌전이 있었고 1848년 9월부터 소강 상태는 이제 끝났고 그래서 군인들하고 경찰들이 점점 그 육지로부터 제주도로 왔어요. 그래서 10월 11일에는 제주 경비사령부가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사령관 김상겸, 부사령관 송유찬이 임명이 됐고, 해안선 5km 이외 지역에 통행금지령이 10월 17일부터 내려졌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 있는 사람들은 폭도로 간주해서 총살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해안선 5km 이외 지역에 살면 중산간 마을 거주민들한테는 진짜 나가 죽으란 얘기거든요. 집에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해변으로 내려와서 살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못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해안은 봉쇄가 됐고 그 중산간 마을을 비롯한 산악 지역은 적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이 터진 이후엔 더 심해져 가지고 서북청년회 회원들이 군인하고 경찰 행세를 한 거야. 그리고 11월 17일,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제주도에 대통령령 제31호에 의한 계엄령을 내리고 송유찬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해요. 그래서, 여기, 이런 사람들을 다 집단으로 잡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바로 총살돼요. 그래서 해안을 통제하고 언론은 통제하고 11월 중순부터 초토화 작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해안선 요 테두리부터 5km 테두리부터 점점 좁혀 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전진하면서 전진 앞으로 약간 그런 거죠. 그 공성전차 때려받고
시즈탱크로 그냥 탕탕 퉁퉁퉁퉁 박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시즈모드 해제하고 앞으로 전진해가지고 다시 공성모드 깔고 그렇게 쏘는 그런, 뭐 그런 방식이겠죠. 뭐 전차로 안 갔겠지만. 그리고 그 중산간 마을에 다 불을 질러요. 그리고 토벌 때는 주민들을 집결시키고 가족끼리 인간 말타기를 시키거나 싸대기를 때리게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모습이 보이면 마구 막 팼어요. 구타를 했어. 반항이 심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됐고요. 그리고 총살자 가족들한테는 총살당하는 사람을 보게 하면서 만세 부르고 박수치기예요. 그리고 그 제주도 표산면 가시리에 사는 안공님 씨는 당시 8살 때 총살장에서 박수를 쳤는데 너무 끔찍해서 눈을 뜰 수도 없었지만 벌벌 떨면서 이렇게 박수쳐야 됐대요. 무장대로 변장해서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한 다음에 그 도움을 주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서 사살해버리는 함정토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수를 종용해서 명단이 있으니까 거짓말하면 재미없다 해서 하다가 사람들이 자수 왔네? 응? 너 자수 잘했어? 빵! 죽여버려. 그리고 처형 대상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가족을 데려다가 대신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학살하기도 해요. 그 제암리 사건처럼. 군경토벌대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살 연습도 해요. 그렇게 해서 토벌대에 의해서 전부 다 사살된 폭도가 되고요. 학살 행위는 공적으로 치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마을을 탈출한 사람들은 한라산 인근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동굴이나 숲에 숨었어요. 근데 군경 토벌대가 이런 사람들까지도 찾아내서 죽여요. 그래서 이름 뺏기지 말란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그 뭐냐? 토벌대에 끌려가는 사람 눈에 띄면 공연히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어서 자기도 끌려가 죽을 수 있을 테니까 조심해라. 서북청년회가 가장 그 앞장섰고요. 그래서 노인, 어린이, 아기, 여자 등 그냥 일반 서민들을 다 빨갱이로 취급해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서북청년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한이 맺힌 애들이냐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원래 지주나 그런 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 종교인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성직자는 아니고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근데 북한에서 탄압받아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전 한 맺힌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1949년 1월 17일에 북촌리 학살 사건이 제일 격렬했었어요. 당시 제2연대 3대대 일부 병력이 무장대의 기습을 받아서 두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을 원로들이 그 시신을 그 대대 본부에 인계한다면서 시신들을 데리고 대대 본부를 찾아갔는데 군인들이 뭐야, 니들이 죽였지? 하면서 원로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북촌리에 가요. 그리고 북촌리에 있던 마을 사람 천 명을 집결시켜서 민보단 책임자를 제일 먼저 억지 핑계를 대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도 죽일 건가? 하니까 위험 사격을 하는데 이 위협 사격으로 젖먹이를 안고 있던 여자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그 죽은 엄마의 젖을 막 엄마가 막총 맞아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엄마 젖을 막 열심히 빨았다고. 심지어 만약에 가슴 근처에 총을 맞으면 거기서 흘러나온 피가 막 젖은 줄알거 아니야. 막 그거를 막 빨아 마실 거 아니야.
그게 안에 총이 박혀가지고 거기에 그 피가 막 썩을 수도 있는데. 목격자가 그런 증언을 했대요. 그 다음에 이제 군경의 가족들을 골라낸 다음, 그 군경의 가족들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끌고 와서 옴팡밭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한 300명에서 400명의 주민들이 죽고요. 그리고 마을 전체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이 때문에요. 북촌리의 성비는요, 한동안 그 여초 현상이 일어나요. 그 남자 대 여자 유권자 비율이 1960년 3.15 그 부정선거 때 남자 비율이 3이고 여자 비율이 1이었대요. 원래 제주도는 여자가 많잖아요. 삼다도라고 해가지고. 군경들은 이 학살행위는 무장대행이다 하고 왜곡을 했어요. 자, 그리고 1948년 12월, 구좌읍의 종달리하고 하도리에서 사는 주민들은 이제 다랑시 오름 근처에 그 다랑시 굴로 피난을 와 있었어요. 근데 군경 토벌대가 너네 그 안에 있는 거다 안다, 나와라. 근데 사람들이 안 나와, 무서워서. 그래서 굴 입구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리고 그굴 안에 있던 11명이 죽었는데, 그중 3명은 여자였고요. 11명 중에는 9살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1992년에 이 다랑시 굴이 발굴돼서 거기서 시체가 보인 거지. 그래서 1949년 2월까지 초토화 작전이 계속됐고요. 이 토벌대 학살로 인해서 제주도는 마을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인구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물론 학살을 막기 위해 애쓴 사람들도 쬐끔은 있었어요. 쬐끔은 있었는데 모슬포 경찰서장 문영수는 군경의 압력으로 인해서 100명이 자수해서 학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손을 써가지고 살아날 수 있게 했어요. 그 제주도 성산포 경찰서장이었던 그 당시에 이제 한국전쟁 당시 사상 관련 예비 검속사 학살을 부당하다며 그 거부했었어요. 서귀포시 남원면 신흥리 구장 김성원 같은 경우는 군경의 물음에도 자기는 나는 모릅니다 해가지고 마을 주민들 학살 피해를 막아주었어요. 그래서 몰라구장이 됐어. 위미리 출신의 순경 강계봉 씨는 서귀포 표선면 가시리의 주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서북청년의 단원 고희준 씨도 서북청년인데도 성산포 지역에서 이 학살을 막았어요. 경찰이었던 장성순 씨도 귀순한 사람들은 처벌하지 않고 풀어줬고, 그리고 북한 출신이었던 방 씨는 상관의 학살 명령에 총기가 미작동, 저기요! 총기가 작동하지 않아요! 총이 쏴지질 않아요! 해서, 쏘질 않았대요. 총이 안 쏴진다고 이유로 거부됐고요. 현재 여기에 그 제주 4.3 평화기념관에 가면요. 의인관이라고 있어요. 그 의인관에 의로운 사람들의 행적들이 쫙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군경 토벌대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무장대도 보복이나 반동 분자를 처단한다는 이유로 제주도민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뭐 구좌면 세와리, 표선면 성은리, 남원면 남원리 등에서는요, 무장대에 의해서 군경 토벌대나 우익 인사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뻘건 대낮에는 서북 청년단의 토벌대하고 군 경찰이 빨갱이색 주라로 다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저녁에는 하산을 해버려요. 그 저녁에 하산을 해버리면요, 저녁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와가지고 살기 위해 군경에 협조하는 양민들이 있으면 걔네들을 죽여버린 거야. 진짜 살 세상이 안 되는 거지. 자,
그런 토벌대의 강경 진압은 1949년 3월 유재흥과 한병선이 제주 지구 전투사령관으로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뭐냐 수그러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무력 진압으로만 흐르던 진압 방식을 이제 무력하고 선무 공작을 병행하기 시작해요. 주민들 대상으로는 구호 대책이 생기고 피난민들한테는 하산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 그래서 1949년 4월부터는요 귀순한 사람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그래서 5월까지 한 수천 명이 귀순을 하고 그 여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풀어주고 나머지는 철저히 검색돼서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직접 돌을 쌓아서 격리구역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수용이 됐다고. 근데 이제 1949년 5월 그 5월 10, 50 총선을 못했던 제주도는 이제 재선거를 해요. 그래서 그 제2연대한테 그 임무를 맡기고 5월 15일부로 제주지구 전투사령부가 폐지가 돼요. 그래서 서북청년회 출신이었던 제2연대 제3대대하고 서북청년회 출신 경찰들도 이때 철수하게 돼요. 그리고 하산했던 1600명은 전국 교도소에 분산돼서 수용돼요. 그리고 육군 수색학교 후신인 독립대대하고 대한민국 해병대가 제주도에 와서 이제 치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연대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서귀포에는 한병선 대령 공덕비를 세우고 1949년 7월 7일에는 제주도민 이름으로 한라산에 평정비를 만들어요. 그래서 무장대는 거의 다 끝장이 났어요. 귀순 행렬 따라서 하산을 하거나 그 초토화 작전 도중에 사살을 당했고요. 그리고 1949년 6월 7일에는요. 무장대의 상징적 존재였던 이덕구가 군경 토벌대에 의해서 사살돼요. 사살되고 나무 십자가에 묶여서 제주경찰서 정문에 하루 동안 전시된 다음에 화장돼요. 그 이후 무장대는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군인들이 계속 진압을 해가지고 소멸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무장대는요 한국전쟁 때까지 어떻게 끈질기게 살아남은 애들이 있어요. 북한이 분명 지원해줄 거다 하면서 게릴라 전설은 계속해서 했어요. 하지만 선무공작 때문에 그 1957년 4월 2일 마지막 무장대원이 검거되면서 사태가 완전히 다 끝나요. 그래서 이4.3 사건의 여파가 간신히 가라앉을 때쯤, 그리고 이제 후속 토벌을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한국전쟁이 터졌고, 전국에서는 좌익 정치범, 좌익 혐의자,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이제 예비검속하고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교도소에서 이미 그걸로 잡혀있던 사람들도 학살했고, 그래서 4.3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사람들은 한국전쟁 당시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 하순까지 예비 검속이 이루어지고 비밀리에 학살이 진행됐고, 그리고 전쟁 끝나고 1950년대 중반 정도 돼서야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한라산에 원래 금종령이 내렸는데 1954년 9월 21일 금종령이 해제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이4.3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주도는 진짜 엄청난 흉년이었는데 사람의 시신을 몰라 사람의 시신이 그 썩어가지고 거름하고 양식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썩어서 진짜 흙에 거름이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흉작이던 제주의 그 보리 농사가 풍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어도 상당히 많이 수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 구의 고등어가 쌓여서 썩어 들어갈 정도였어요. 제주도는 사실 그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쌀 농사를 잘 못해요. 그 대부분의 그 땅
땅의 재질이 그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현무암 재질을 돌들여 가지고요. 쌀농사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식은 보리예요.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그 죽은 사람이 1,715명, 행방불명된 사람이 3,171명, 후유증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142명, 그리고 유가족 28,561명 등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조사된 인원이고요. 당시 최대 제주도민이 8분의 1이 죽거나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돼요. 추정치는 3만에서 8만 정도 될 것으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실제로요, 현재도 제주도에 가면요, 동네별로요, 제사가 거의 비슷한 날로 연속해서 치러진대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어느 동네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어떤 날에는 이쪽 동네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바다를 건너서 그 부산까지 피난 간 제주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그 이제 바다가 그리워가지고 부산에 피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부산 영도구에 살아요. 부산의 그 영도구는 그냥 섬이죠. 그 영도다리 이어져 있고. 그래서 제주은행 부산 지점이요, 부산 중심가에 없어요. 그래서 부산 영도에 남항동에 있어요. 영도 남항동에 있고, 그 제주 도민회관도 있어요. 영도에는 제주도 출신 해녀들 많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학살 행위에 관여했거나 확인된 사람들, 송요찬, 유해진, 조병욱, 탁성록. 특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욱 박사, 당시 경무부장으로서 제주도 강경 진압 및 학살에 가장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몰라. 그런 사람이 3.15 부정선거 때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제주도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복권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생각해보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조병옥이나 약간 좀 그냥 똑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근데 운명의 팔자가 그렇게 된 건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 미국에 갔다가 죽었죠, 조병옥은.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은 이승만이 당선된 걸로 사실상 추정이 됐지. 그리고 4.3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 대부분은 4.19 혁명을 기점으로 축출당하거나 죽어요. 그 김달삼의 경우는요, 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한으로 도망가요. 청년 대회 그거 한다고 북한 갔다 그랬잖아요. 북한으로 월북한 이후 한국 전쟁 때그 강원도로 쳐들어와서 활약하다가 정선에서 잡혀서 처형당해요. 조병옥 같은 경우는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전에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있다가 병으로 죽었고, 송요찬은 정군운동 때문에 강제 예편돼요. 그리고 탁성록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 마약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오래 못 살았고요. 김창룡은 이승만 정권 밑에서 충실하게 그 충직한 개가 되었다가 1958년
토사구팽 됐고요. 토사구팽 됐고 보신탕 됐죠. 그리고 김종원 살구 이후 병으로 죽어요. 그 최덕씨는 되게 웃긴 게 박정희 정권 때까지 어떻게 잘 있다가 중간에 내쳐져서 월북했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 중에 죽거나 이승만 정권 붕괴 이후 쫓겨났지만 그 중에 아무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래. 1949년 그 1948년 그4.3 사건 때이 여기에 관계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50대였을 거예요. 일단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 학살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 다 망령이 들어서 죽었겠지. 다 노안으로 죽었겠지. 이미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은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의 반공 논리, 이것 때문에 4.3 사건이 부정화되면서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처벌을 못했어요.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도, 박정희 정권 때 살아있던 사람들, 지금 시대에 와선 죽었죠.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결국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되셔가지고 떠나셨잖아. 하물며 이4.3 사건의 주동자들이 그 사람들, 그분들보다도 나이가 많은데 살아있을까요? 그래서 총살은 기본이고 비협조적인 사람이나 가족들은 본보기로 참수가 됐고 연좌제기 적용한다면 친인척이나 면식 있는 사람들도 공개 처형이었어요. 그리고 이를 수습하고 진압하려 했던 14년대는 자신들이 개입하기 전까지 살아남은 제주도의 거주자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피해자의 상황 속에 수습할 타이밍을 놓치니까 보복성 성격으로 여순 사건을 만들게 돼요. 자, 피해자들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냥 이념과는 문제없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린 거야. 그렇고 경찰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학동산에서는요 얼마나 잔인한 일이 있었냐면요 임산부를요 옷을 벗겨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창으로 찔러서 죽였어요. 임산부를 나체로 나무에 매달아서 창으로 밑에를 찔렀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시 피어가 됐던 마을 중에서는요, 이제 땅을 조금만 파도 진짜 시체가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사람들도 그이 사람들이 범인입니다 하고 사진을 찍어놓은 다음에 처형당했고요.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들의 유골은 이 상태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 상태로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일본 놈들이나 할수 있을 것 같았던 영화 사례가 여기서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1940년대, 1950년대 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항해하고 비행 이런 게 교통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섬들이 단절된 기분이 안 들었겠지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하고 육지를 연결하는 그 운항하는 배가 몇 척 없었어요. 그래서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몇 사람만 거치면 진짜 그 자기네 혈통이야. 근데 거기서 연좌제를 적용했으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후유증으로 제주도 사람들은요, 한국 전쟁 때요, 우리는 빨갱이가 아니다. 그거를 인증하겠다 하면서 그
해병대의 자원이 있대요. 그래서 거제도 탈환작전, 인천 상륙작전 등등의 공을 세워요. 일본계 미국인들이 한국전쟁 제2차 세계대전 때 용감하게 싸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본놈이 아니다. 소련에서요, 그 코사크하고 유대인들이 스탈린의 탄압을 안 받으려고 소련군에 입대한 경우도 있어요. 자, 4.3 사건 후반기 때는 문제는 당시 제주 지역 계엄군이었던 해병대도 양면을 학살했다는 거야. 그렇고요. 해병대가 학살에 참여했다는 거는 사실상의 전쟁 범죄죠. 그리고 계엄령 폐지된 이후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한테 귀순을 권유했다가 귀순을 권유했던 사람들도 한국 전쟁 때 예비 검속한다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마을 유지한테 밉보였던 사람들도 일가 친척들까지 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제주도 가면요, 현지 어르신들한테는 좀그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게 좋아요. 현재 그 시대에 살아남아 있는 어르신들은 진짜 그 상황을 당시 젊은 시절에 눈으로 생생하게 느꼈던 사람들이거든요. 무덤덤 아예 꺼낼 수가 없죠. 그래서 1990년대까지도 육지에서 제주도를 시집 오거나 장가 온 사람들은 그좀 그것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약간 레드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뭐 빨간색을 안 좋아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건 당시 제주도 사투리 썼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피해를 안 입으려고 나 제주도 사람 아니에요 하면서 억지로 제주도 사투리를 기피하기 시작했고요. 사건 이후에도 제주도에서 이제 이 사투리는 훈육 대상이었어요. 수업 중에 교사가 제주도 말을 쓰면 장학관에게 지적을 받았고, 제주도 말을 사용하는 학생은 수업 중에 표준어만 쓰도록 강요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육지 학생들이 제주도로 또 유입이 되면서 사투리는 촌스럽다 인식까지 퍼져서 제주도 언어 쓰는 인구는 현재 만명 정도밖에 없어요. 제주도 인구의 60분의 1밖에 안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의해서 소멸 위기의 언어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4단계에 등록될 정도로 위기 상태예요. 근데 지금 제주 교육청에서는 거주민들한테 이제 학생들한테 제주도 말 배우고 쓰도록 장려를 해요. 사투리 연극 때에도 해요. 그래서 제주도 사투리 대본을 가지고 연극을 해요. 그리고 그이 사건 때문에요, 제주도에서는요 그 대한제국 시대 때 신축민란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가톨릭을 이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4.3 사건 당시 학살을 주도했던 서북청년회 때문에요, 서북청년회가 근데 보수 개신교 세력이에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그리스도교 전체에 대한 인기가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2007년에요, 대한민국 청년대회를 가톨릭에서 제주도에서 개최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그때 반응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현재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그 제주도는요, 가톨릭하고 개신교의 신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지금도. 그리고 제주도는요, 정치 성향이요, 그 육지에 있는 당의 그 주도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요. 여당의 세력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뭐냐, 자유당 정권은 4.19로 인해서 사실상 해체되고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되면서
어느 당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제주도의 각종 선거 양상은요, 그 당보다는요, 그 약간 지연에 기반한 인물이 좀 중요시돼요. 그래서 제주도 출신 중에 약간 중앙정계에 영향력 좀 있을 것 같은 인물을 배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4.3 사건의 진상규명을 도와준 그런 민주당계 쪽의 그 정당 성적이 조금은 좋아요. 아주. 아주 조금은 좋아. 근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박근혜 씨가 이겼어요. 근데 이때 박근혜 씨가 2012년에 제주도에서 그 득표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요. 제주 4.3 사건의 그 해결과 국가 추도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에요, 박근혜 씨가.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때 이겼던 원희룡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뭐냐, 학력고사하고 사법시험 수석, 그리고 보수 정당 중에서도 약간 그, 약간 뭐, 소장파? 지금의 소장파면 약간 그, 바른정당, 아니, 바른미래당 쪽으로 간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약간 그쪽 출신이었던 거야. 그렇구요. 그 민주화 이후에도요, 사실 탄압은 계속됐어요. 탄압이 계속돼서 노태우 정부 때까지만 해도 피해자들 유족들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방문 조사를 했고요. 심지어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이게 이어졌어요. 김대중 정부 때까지도 주민들은 그 감시 연행 및 연좌제를 중단하고 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2014년 새로 바뀌는 역사교과서, 역세 한국사 교과서에 기재가 돼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2014년 박근혜 씨의 공약에 따라서 희생자 추도일이 국가기념일로 현재 지정이 됐어요. 근데 우파 단체들이 박근혜 씨를 탄핵하자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왠지 알아요? 지들은 공약을 안 보고 박근혜 씨 뽑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렇고요. 사실 지금도요. 5.18 부창항쟁, 과거 언어는 부마항쟁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창원으로 통합됐으니까 부창항쟁, 4.19, 6월항쟁 등과 비교하면 사실 인지도가 좀 적고요. 그나마 7차 교육과정,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 7차 교육과정 때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신설되는 시점부터 단순 반공 논리적 서술 그 시점에서는 약간 개선이 됐어요. 그렇고요. 좀 중립적인 내용을 바뀌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제주 지역의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향토 사학자들이 아니고서는 관심을 가져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료는 많아요. 재민일보사에서 사삼은 말한다 그런 연구서가 나왔는데요. 그 두꺼운 책이 그 6권짜리인데요. 현재 절판된 책이에요. 자, 이후 2000년대부터 이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달보의 1998년 11월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4.3 사건은 공산폭동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는 언급을 했고요. 가장 적극적으로 사과했던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어요. 2003년 10월에 사건 55년 만에 최초로 대통령 사과가 있었어요.
2005년에는 국가 차원에서 최초로 공식 사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2006년에 58주기 위령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사 정리 약속을 포함한 추도사를 냈어요. 진짜 정부 차원의 사과가 있었고. 근데 그 이후 보수 정권이 들어오면서 사과 및 진상 규명에 미온적이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났을 때 이제 4.3 사건 유족들이 직접 그 김해의 봉하마을까지 가가지고 이제 애도를 했죠. 당시 그전 제주도 지사였던 김태환 씨도 돈의 분향소를 직접 가가지고 서울에서 있었던 연결식에도 참석을 했어요. 근데 박근혜 씨도요, 이 희생자 추념일에 대해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지만요, 이명박 씨도 구속됐으니까 이명박 씨라고 부를게요. 이명박 씨나 박근혜 씨는 참석하거나 특별하게 언급하진 않았어요. 2017년에 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출범했고, 그 유관 단체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침묵해오는 미국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어요. 서명운동하고 있고요. 2018년 4월 2일에 그 제주교육청하고 대만의 가오슝시 교육청이 4.3 사건과 2.28 사건에 대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고, 70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교황청 국무원 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요. 이 행사가 치유와 화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교황도 공식으로 메시지를 했어요. 드디어. 그리고 4월 3일,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있었던 행사잖아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건 처음이니까. 그래서 희생자 추념식에 참가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서 12년 만에 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추도사를 하시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사예요. 들려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주도민과 4.3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잠깐 넋을 듣고 계세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먼저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랜 세월 말로 다할수 없는 억울함을 당떨어져서 감추고 고통을 견뎌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서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중간에 박수라. 제주도민과 유가족 여러분, 2년 반 전은 4.3 사건 진상조사 결과 보고를 받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보내주신 박수와 눈물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2,800여 명을 4.3 희생자로 추가 인정했고 이곳 4.3 평화공원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해와 유적지를 발굴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4.3 사건위원회가 건의한 정부의 사과와 명예회복, 추모사업 등은 나름대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혀가면서 가능한 일 하나하나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4.3 사건을 제대로 알리고 무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밝히고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일탈에 대한 책임은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를 말하기 전에 억울하게 고통받은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위에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통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과거사 정리 작업이 미래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의 걸림돌을 지금껏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뺏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분명하게 밝히고 억울한 누명과 맺힌 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다짐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하나하나 매듭지어 갈 때 그 매듭은 미래를 향해서 내딛는 새로운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보배입니다.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의 섬, 번영의 섬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은 폐허를 딛고 아름다운 섬을 재건해냈고 그 어느 지역보다 높은 자치 역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민 스스로 결의해서 항상 중앙정부가 기대하는 이상의 높은 성과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장서 나아가는 만큼 정부도 열심히 성원하고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제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 평화의 섬을 통해 한국과 동북아시아가 평화,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행사를 지켜보면서 그 엄청난 고통과 분노가 시간이 흐르면서 돌이켜볼 수 있는 역사가 되고 또 그 역사의 마당에서 진행되는 공연을 보면서 앞으로 또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것이 제주도의
제주도의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고 그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이젠 분노와 불신과 증오가 아니라 사랑과 믿음 그리고 화해를 가르쳐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됐습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추모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은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6.25 왔죠. 이 땅에 보문이 있느냐? 여러분은 아, 이거는 편집된 거네. 물었습니다. 약간 무편집 풀영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보문이 있느냐? 여러분은 70년 동안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4.3을 잊지 않았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한 분들이 있어 오늘 우리는 침묵의 세월을 딛고 이렇게 모일 수 있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4.3의 통안과 고통, 진실을 알려온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제주도민들께 대통령으로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70년 전 이곳 제주에서 무고한 양민들이 이념의 이름으로 희생당했습니다. 이념이란 것을 알지 못해도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도 없이 함께 행복할 수 있었던 죄 없는 양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학살을 당했습니다. 1948년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산간 마을을 중심으로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도피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95% 이상이 불타 없어졌고 마을 주민 전체가 학살당한 곳도 있습니다. 1947년부터 1954년까지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3만 명이 죽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념이 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은 학살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가족을 잃고도 폭도의 가족이란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은 연좌제로 대물림되기도 했습니다. 군인이 되고 공무원이 되어 나라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식들의 열망을 제주의 부모들은 스스로 꺾어야만 했습니다. 4.3은 제주의 모든 곳에 서려 있는 고통이었지만 제주는 살아남기 위해 기억을 지워야만 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 못할 세월 동안 제주도민들의 마음 속에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4.3을 역사의 자리에 바로 세우기 위한 눈물 어린 노력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1960년 4월 27일 관덕정 광장에서 잊어라, 가만히 있어라 강요하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제주의 청년 학생들이 일어섰습니다. 제주의 중고등학생 1,500여 명이 3.15 부정선거 규탄과 함께 4.3의 진실을 외쳤습니다. 그해 4월의 봄은
얼마 못가 5.16 군부 세력에 의해 꺾였지만 진실을 알리려는 용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4.3 단체들이 기억의 바깥에 있던 4.3을 끊임없이 불러냈습니다. 제주 4.3 연구소, 제주 4.3 도민연대, 제주민회총 등 많은 단체들이 4.3을 보듬었습니다. 4.3을 기억하는 일이 금기였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온시 되었던 시절, 4.3의 고통을 작품에 새겨넣어 망각에서 우리를 일깨워준 분들도 있었습니다. 유신 독재의 정점이던 1978년 발표한 소설가 현기영의 순위 3촌, 김석범 작가의 까마귀의 죽음과 화산도, 이산화 시인의 장편서사시 한라산, 3년간 50편의 4.3 연작을 완성했던 강요배 화백의 동백꽃지다, 4.3을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조성범 감독의 레드헌터, 오별 감독의 영화 지설, 이몽순 감독의 비념과 김동만 감독의 다랑시굴의 슬픈 노래, 고 김경률 감독의 끝나지 않는 세월, 가수 안치환의 노래 잠들지 않는 남도, 때로는 체포와 투옥으로 이어졌던 예술인들의 노력은 4.3이 단지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드러내는 일이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오래도록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알려준 분들이 있었기에 4.3은 깨어났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고통과 노력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고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승리가 진실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4.3 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고 4.3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께 사과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토대 위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갑자기 후반에 박수가 왜 많이 나와?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4.3의 진실은 어떤 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의 사실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박수가 나오네. 국가 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해 발굴 사업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끝까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유족들과 생존 희생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배 보상과 국가 트라우마 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야말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화해와 통합, 평화와 인권의 확고한 밑받침이 될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 제주는 그 모든 아픔을 딛고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상 영령들 앞에서 평화와 상생은 이념이 아닌 오직 진실 위에서만 바로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좌와 우의 극렬한 대립이 참혹한 역사에 비극을 낳았지만 4.3 희생자들과 제주도민들은 이념이 만든 불신과 정오를 뛰어넘었습니다. 고 오창기님은 4.3 당시 군경에게 총상을 입었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해병대 3기로 자원 입대해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아내와 부모, 장모와 처제를 모두 잃었던 고 김태생님은 애국의 혈서를 쓰고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4.3에서 빨갱이로 몰렸던 청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을 지켰습니다. 이념은 단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은 화해와 용서로 이념이 만든 비극을 이겨냈습니다. 제주 화기리에는 호국 영령비와 4.3 희생자 위령비를 한자리에 모아 위령단을 만들었습니다. 모두 희생자이기에 모두 용서한다는 뜻으로 비를 세웠습니다. 2013년에는 가장 갈등이 컸던 4.3 유족회와 제주 경우회가 조건 없는 화해를 선언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시작한 화해의 손길은 이제 전 국민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4.3의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낡은 이념에 굴뚝된 눈으로 4.3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엔 낡은 이념이 만들어낸 정오와 적대의 언어가 넘쳐납니다. 이제 우리는 아픈 역사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만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4.3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낡은 이념의 틀에 생각을 가두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보수와 정의로운 진보가 정의로 경쟁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공정한 보수와 공정한 진보가 공정으로 평가받는 시대여야 합니다.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다면 보수든 진보든 어떤 깃발이든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곳에서 이념이 들이었던 적대의 그늘을 걷어내고 인간의 존엄함을 꽃피울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그것이 오늘 제주의 오름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4.3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4.3의 진상규명은 지역을 넘어 불행한 과거를 반성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되찾는 일입니다. 4.3의 명예회복은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으로 나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제주는 깊은 상흔 속에서도 지난 70년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외쳐왔습니다. 이제 그 가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으로 이어지고 인류 전체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로 전해질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화와 인권을 향한 4.3의 열망은 결코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인 제게 주어진 역사적인 책무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추념식이 4.3 영령들과 희생자들에게 위안이 되고 우리 국민들에겐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제주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의 그 추도사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사실 언급 자체가 좀 약간 그 금기시 됐었어요. 그 작가 현경 씨가 순이 삼촌을 출판했다가 금서 조치가 돼가지고 구타를 포함한 고문을 당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4.3이 주제가 아닌 다른 책을 썼다가 역사를 회피한다는 자책감이 시달려서 4.3 전문 작가가 되었다고. 제주도 토박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사건에 휘말려서 가족이 죽고 집이 불타는 거를 직접 그 눈으로 겪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 전문 작가가 됐는데 순이 삼촌, 마지막 태우리, 쇠와 살, 도령 말을 까마귀, 지상의 숟가락 하나 등 그렇고요. 시사만화가 박건웅 씨도 홍의 이야기라고 이 얘기를 다뤘고요. 제1교포 작가 김석범 씨도 일본어로 대하소설 화산도를 썼는데 이거를 베이스로 한 작품이에요, 이 사건을. 자, 그렇고, 1957년에 까마귀의 죽음이라는 소설집도 쓰여졌어요. 그리고 운동권 출신의 그 작가 이사나 씨, 1987년에 이 사건을 소재로 한라산을 썼어요. 근데 이제 11월에 치안본부 대공수사대한테 연행되고 1988년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적 표현물이 돼서 못 나오다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복관이 돼요. 고은 시인도, 사실 근데 고은 시인도 시인 고은 씨 지금 사실 그 미투 때문에 좀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죠. 하필이면 이 해당 사건 소재로 한 시 오라리를 썼고, 그리고 김명식 씨 같은 경우는 유채꽃 하나를 만나들고 한낙산 등의 연작시를 썼고요. 그나마 이 사건을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으로 다룬 것이 좀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예요. 그리고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독립영화였던 레드헌터는 국가보안법으로 이적표현물로 판단이 됐다가 1997년에 이 작품을 상영했던 인권영화제 주최자 그 인권운동 사랑방 서준식 대표가 구속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03년에 자 드라마 야인시대 파트2가 이게 한국현대사잖아요. 조병옥의 강경책에 대해서 조명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극 중에서 이제 그 뭐냐 작가가 이완경 씨였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현재 제조사하고 공식 사죄를 검토하고 있다 하고 그때 해설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당시 경찰이었던 이정재가 관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당시 최동열 기자의 그 말이나 나레이션을 통해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은 좌우익이 뭔지도 자기가 왜 죽어야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근데 서북청년단 이화룡이 경찰 이정재한테 항의했던 건 이거는 약간 좀 역사적으로 왜곡된 내용이라고 하네요. 서북청년단이 학살이 부정적이었던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 제주도 출신의 오멸 감독이 2013년에 지슬이라는 영화를 만들었고요. 독립영화예요. 그리고 문충성 시인의 경우는 제주도 출신인데 그 10대 시절이 이 제주도 4.3 사건이 있었대요.
시집 허물어버린 집에서 직접적으로 다뤘고요. 그리고 좀 사건을 다룬 역사책. 제야 역사학 단체인 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연구원이 1988년에 제주 4.3 민중항쟁의 세 권자를 엮었는데 미국의 책임관계를 다룬 서적이었는데 1990년에 이적 표현물을 판정이 됐어요. 시인 김명식 씨가 국법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 왔고 그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이었던 노민영 씨는 존 메릴의 논문하고 항쟁 관련자인 김봉현 씨의 현장 기록을 토대로 잠들지 않는 남도를 썼는데 역시 이적 표현물 판정을 받았고요. 2006년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역사 다시 보기 시리즈에서 제주 4.3을 편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썼던 허영선 씨가 2014년에 보강본인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썼고요. 그리고 2014년, 그러니까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제주 4.3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그때 연설을 했었는데 결국은 몇년더 지나서 이 평화기념관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여행 갔던 시기에는 이게 없었어요. 제주 공항에서 봉계동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갈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제주도는 솔직히 그거죠. 렌트카 타고 다녀야지.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가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엄마가 4.3 사건 피해자래요. 그래서 제주 4.3 사건 때문에요. 첫 번째 남편하고 그 사이에서 낳던 아들들을 전부 희생을 당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 재혼해서 태어난 분들 중에 이제 김부선 씨 남매래요. 그렇다고 하고요. 하여간 뭐 지금까지도 그런 그 영향을 받고 현재까지도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현재까지도 그런 살아계신 분들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진상을 밝혀내야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밝혀야죠. 계속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 밝히고,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있으면 늙었더라도 처벌은 해야죠. 원래 1940년대 후반에 40대, 50대였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진 않거든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 공소시효가 5.18 특별법처럼 무제한 기간이라고 쳐도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조선시대처럼 시신을 꺼내서 부관참시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죽은 사람들의 유족들이 그러니까 그 관련 책임자의 유족들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사과를 안 하고 있죠. 자기가 안 했다 이거야. 그런 그이 사건에 관여하고 학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가족이라도 사과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죠. 네, 지금 이게 사건의 이제 그 후속 사건의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기서 초토화 작전부터 굉장히 지금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 앞부분은 지금 좀
막 짧게 짧게 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앙큰곡 가서 굉장히 지금 얘기가 길어졌죠. 그러니까 그만큼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할 말은 많은데 아직까지 밝혀져야 될 것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금의 정권에서 다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의 정권에서도 계속해서 밝혀내야 될 문제예요. 정부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도록 할게요.